인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취업난 속에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들로 박람회장이 북적였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채용 공고가 붙은 게시판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찾는 업종은 있는지, 급여 수준은 어떤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인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상대적으로 채용난이 심한 장애인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기회입니다.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으니까 뭔가 기분이 조금 좋았어요. 구직자 정보를 미리 제출받아 면접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즉석 면접 있어서 이걸 의식하고 이렇게 정장 차림을 하고 왔습니다. 뭐 긍정적인 의견을 들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인천 성모병원, 인하대학교 인천의료원 등 10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는 어떤 그런 성실감과 그리고 그한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 특강까지 열리면서 천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인천시는 박람회를 통해 100여 명이 채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최우선 복지인데 기업과 그다음 장애인들이 직접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인천시는 일자리 홈페이지를 이달 말까지 운영해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장애인은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